국회의 구미방문 이후 경북 도의회가 개원 이래 처음으로 광주 5.18 민주무역을 참배하고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장기간 총장 공백 사태를 겪고 있는 대학의 총장 후보자들이 정치권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교육부는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상 첫 전국 공시조합장 선거 투표가 내일 아침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됩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모든 투표 준비가 끝났습니다. 장기 불황 속에 가전제품 소비가 줄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값이 싼 진열 상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올 들어 본격화되고 있는 영호남 상생협력 분위기가 식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전남 도의원들이 경북을 찾은 데 이어서 오늘은 경북 도의원들이 답방 형식으로 전라도를 방문해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5.18 민주묘역도 참배했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경상북도 의회 의장단 12명이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1980년 당시 억울하게 숨진 5.18 희생자들을 기리며 참배를 했습니다. 보름 전 전라남도 의회 의장단이 구미를 다녀간 이후 답방으로 이뤄진 것으로 경상북도 의회가 5.18 국립묘지를 방문한 것은 개원 이래 처음입니다. 영호남 지역 갈등은 진작 사라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영호남의 어떤 지역 갈등을 불식시키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어떤 불균형 해소에 우리 영호남이 힘을 합쳐야 되겠다. 경북도의회와 전남도의회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 동반자 관계 유지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1월 동서화학 포럼과 지난달 상생발전 공동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앞으로 합동 심포지엄과 공동 협력 사업 발굴, 교류협력 실무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협약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리 경북 전남 발전과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발전,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의 발전을 위해서 서로 신뢰하고 배려하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양 지역의 상징적 인물의 추모도 이어졌습니다. 전남 도의회가 지난달 구미의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것처럼 경북도의회는 김대중 전 대통령 동상을 찾아 민주화의 뜻을 되새겼습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지역 간 화합과 발전의 초석은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바탕으로 범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이 뒤따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내일 치러집니다. 지역에서도 투표소를 설치하고 모의 투표를 실시하는 등 최종 점검을 마쳤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합장 선거 유권자들이 신분증을 기계에 넣고 지문인식을 시키자 투표용지가 나옵니다. 모의 투표를 해보는 것인데 참관인이 신분증을 일일이 대조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없어 편리하다는 반응입니다. 지장도 안 찍고 여러 해가 지문인식만 하고 바로 받아서 간편히 받아서 투표하니까 뭐 훨씬 더 깨끗하고 빠른 것 같습니다. 한 켠에서는 선관위 직원이 투표한 봉인 훼손 여부 확인 요령을 참관인들에게 알려줍니다. 훼손됩니다. 열면은 이래가 이렇게 뭔가 붙여져 있다. 이거 뜯었는 거야. 등재할 때까지 소리. 내일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도 투표소를 설치하고 모의 투표를 하는 등 최종 점검을 모두 마쳤습니다. 대구는 모두 21곳, 경북은 271곳에 투표소가 설치됐고 유권자 주소지의 시군구 안에서는 다른 투표소에서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공직선거와는 조금 다릅니다. 7시부터 시작하니까 그걸 유념해 주시고 가실 때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관공서에서 발행한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꼭 지참하고 가셔야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가 아침 7시 시작돼 공직선거보다 1시간 빠른 오후 5시에 끝나 투표 결과도 내일 밤 9시쯤이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후보 한 명만 출마한 무투표 당선 지역은 대구는 3곳, 경북은 27곳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경북대학교 총장 공백 사태가 7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같은 처지의 국립대 총장 후보자들이 여야 대표를 만나
정치적 해결을 요청했습니다. 교육부는 여전히 후보 재추천을 요구하고 있어 학내 혼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대와 공주대, 방송통신대 총장 후보자 3명은 여야 대표를 만나 임용 재청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교육부가 공주대 관련 1, 2심 패소에도 불구하고 임용 재청을 거부하고 있는데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경우 일괄 처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법적으로 필요하다면 그 소송이 끝나고 난 뒤에 한 5, 6월에 이 문제가 3개 대학이 동시에 같이 해결되는 것으로 아마 예측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저도 소망하고 있습니다. 경북대 총장 공백이 7개월째 이어지며 세 번째 직무대행 체제를 맞는 동안 교무처장만 3번 바뀌는 등 주요 보직자 인사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 교육부는 총장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하는 등 신학기에도 어수선한 학교 상황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총장이 없어도 학교가 학생들이나 뭐 어떤 수업이나 뭐 또 앞으로 취업이나 모든 어떤 대외적인 활동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는 18일에는 경북대 민주화 교수협의회가 지역사회단체와 함께 국립대 자율성 회복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교수회와 학생들도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열어 조속한 사태 해결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정상적인 선거를 거쳐 총장 후보자가 선정됐지만 7개월째 총장 공백 사태가 이어지면서 학내 구성원들의 반발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대구시의회 세계물포럼 지원특별위원회가 오늘부터 전국 주요 도시를 돌며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세계물포럼 지원특위는 오늘 부산시의회를 방문해 대구 경북 세계물포럼에 관심을 갖고 행사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지원특위는 오늘 부산을 시작으로 광주와 인천, 서울시의회 등 전국 주요 광역시의회를 방문해 세계물포럼을 홍보하고 참여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은 내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4주년을 앞두고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여파로 아직도 일본 국민들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고 전 세계가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포기하고 있다며 수명이 다한 월성 1호기는 반드시 폐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가 9년 전 설립한 경북농민사관학교가 다양한 영농기술과 정보를 제공해 영농인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학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칠곡군에서 야생화와 유기농 채소를 재배하는 박영국 씨. 억대 부농인으로 자리 잡으면서 남부럽지 않은 영농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친환경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며 어린이들에게 교육의 장으로도 제공해 지역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냥 드셔보세요. 이게 야채 비료 안 치고 농약 안 쳤는 야채는 끝까지 씹으면 단맛이 납니다. 박 씨는 지난해 경북 농민사관학교에 입학해 유용한 정보를 얻으면서 더 많은 매출과 경영 노하우를 얻게 됐습니다. 완전한 그 기술자 전문가들이 해가지고 정말 좋은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고 우리 영농에도 하여튼 많은 보탬을 줬고. 박 씨와 같은 부농 영농인들이 오늘 구미에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농민사관학교를 졸업한 이들의 성과를 표창하고 올해 새내기들을 맞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민들의 그 고급 인력을 농업 CEO를 만드는 최고 요람으로 지금 보고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 농민사관학교를 졸업한 학생 수는 모두 1,700여 명이 됩니다. 부농을 꿈꾸는 영농인들이 늘어나면서 입학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수요자와 현장 중심의 교육 시스템을 갖춘 농민사관학교가 위기의 농업을 기회로 역전시키는 디딤돌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장기 불황에 소비자들이 좀처럼 지갑을 열지 않고 있어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가급적 싼 물건을 찾는 경향이 짙은데 그래서 비싼 가전제품은 진열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마트의 가전제품 코너. 김치 냉장고를 사려는 한 주부가 정상품보다 싼 진열 상품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4, 5년 전에 세탁기 구매해봤는데 사용해보니까 뭐 정상 상품이랑 쓰는 데는 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목돈이 드는 상품일수록 진열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보통 정상가 대비 한 20%에서 한 최대 한 40% 정도까지 되다 보니 고객님 반응이 좀 좋은 편입니다. 이런 상황은 백화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상품이 나오면 진열한 뒤 싸게 팔 때 연락을 달라며 기다리는 손님이 있을 정도입니다. 경기가 지금 예년보다는 좀 다르게 불황이기 때문에 신상품을 구매하려고 고객님들이 오시더라도 막상 그 가격을 보시고서는 진열 제품으로 좀 구매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대구와 경북 지역 대형 소매점 판매액은 전년도보다 각각 13%와 24.4% 감소하는 등 소비 심리가 꽁꽁 얼었습니다. 불황이 계속되면서 알뜰족 사이에서는 진열 상품이 인기 상품으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오늘 낮 경주에서 산불이나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 불이 포항까지 번졌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헬기 9대가 쉴 새 없이 물을 쏟아붓지만 소나무는 금세 불쏘시개로 바뀝니다. 오늘 오후 1시 40분쯤 경주시 강동면 안개리 뒷산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최초 불이 난 지점에서 100여 미터 숲속에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중증장애인 49명이 생활하고 있었는데 주민복지센터로 긴급히 대피했습니다. 무사히 49명을 강동 복지회관에다 무사히 대피시키고 난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바람도 많이 불고 해서 진짜 많이 놀랐습니다. 해병대는 현장에서 한 개 중대가 훈련을 하고 있었다며 화재 원인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훈련하는 부대가 있었고 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들어왔죠. 이제 불 났다 그러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 경주에서 시작된 불은 강풍을 타고 1시간 만에 포항시까지 번졌습니다. 해마다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는 포항 시민들은 불이 마을로 번지지 않도록 물을 뿌린 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대피시켰습니다. 우리가 의외께나 우리 주민 이 집만 좀 안 타게 해달라고 내가 그게 최고 부탁이시다. 포항시도 공무원 500여 명을 동원해 방화선 구축에 나섰습니다. 경주 지역에는 건조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완전 진화가 되지 않은 채 헬기가 절수해 밤새 확산되지 않기를 주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네, 오늘 우리 지역에서 벌어진 의미 있는 행사를 전해드리는 동네 한바퀴입니다. 저는 지금 경상북도 체육회 2015 정기 대의원 총회장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경북 최고 체육상 시상식도 함께 열려 전국 체전 레슬링에서 4연패를 달성한 김재강 선수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내년에 있을 브라질 리오 올림픽에서 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서중호 전 경북 테니스 협회장이 공로상을, 경북도청 핀수영팀이 최우수 단체상을 받는 등 경북 체육 발전에 공이 큰 단체와 개인 12팀이 각종 상을 받았습니다. 대구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대구사무소가 고용노동부 차관을 비롯해 대구 지역 노동계와 경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전 개소식을 갖고 중구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일자리 희망센터 대구사무소는 이전을 계기로 생애 설계 프로그램과 다양한 전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상담실과 휴게실도 확대돼 민원인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천 임고사원 충효문화수련원이 243명이 수강 신청을 한 가운데 오늘 2015년 과정 개강식을 열었습니다. 임고사원 충효문화수련원은 포은 정몽주 선생의 충효정신과 선비문화를 바탕으로 시민들과 청소년들의 인성함양과 전통문화 재조명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선비 아카데미와 한학, 예학 등 다양한 과정을 갖추고 연중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스산의 관광명소를 둘러보는 전기차가 지난달부터 운행을 시작해 관광객들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대구 달성군이 운행하는 비슬산 반딧불이 전기차는 비슬산 자연휴양림 입구에서 대견사 입구까지 5.8km를 매일 18차례 운행하는데요. 비슬산 1000m 고지에 있는 대견사와 3층 석탑, 금수암 전망대 등의 관광명소를 둘러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네 한바퀴 정미욱이었습니다.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지난 2005년 3월 11일 이후 10년 만에 3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대구가 영하 4.8도까지 떨어진 가운데 일부 지역에는 강풍주의보 속에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떨어졌습니다. 대구기상대는 내일도 대구의 아침 기온이 영하 3도에 머물겠지만 낮 기온은 11도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부동산 114 대구 경북지사에 따르면 최근 2주 동안 대구의 아파트 매매값은 서구가 0.7%로 가장 많이 오른 것을 비롯해 평균 0.31% 올랐고 전셋값도 평균 0.25%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셋값은 학군 등으로 전통적인 강세를 띠는 수성구가 0.46%로 가장 많이 오른 가운데 중대형보다는 중소형 평형대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방분권 확대를 위해서 전국 17개 시도당 위원장 협의회를 설립했습니다. 시도당 위원장 협의회 초대 회장은 제주가 지역구인 강창일 의원이, 간사는 오중기 경북도당 위원장이 맡았으며 새정치민주연합을 분권형 정당으로 발전시키고 소외된 지역의 목소리가 중앙당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동물보호단체인 호루라기 쉼터에 따르면 20일 전쯤 영천시 화남면에서 구조한 두 살 된 암컷개의 다친 부위가 좀처럼 낫지 않아 오늘 대구의 한 동물병원에서 엑스레이 촬영을 한 결과 몸 안에서 총탄 세 발이 발견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동물병원 측은 머리와 턱 밑, 엉덩이 골반 쪽에 총탄 한 발씩 모두 세 발이 발견됐고 왼쪽 눈도 총상으로 안구가 파열된 상태로 최소 네 발의 총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박인규 DGB 금융지주 회장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 수익구조로는 한계가 있다며 전국 영업망에 있는 자산운용사 인수를 적극 검토하고 창사 50주년인 오는 2017년까지 비은행업 비중을 25%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인수한 계열사 DGB 생명의 영업을 강화하는 등 공격적인 경영으로 현재 51조 원 규모인 총 자산을 2017년까지 60조 원 규모로 늘리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이 오늘 구미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마련한 지역기업 금융지원 확대 방안 토론회에서 참여 기업들은 성장성과 기술력 위주의 대출 심사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